정부가 이달 안에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진압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계획보다 발표를 넉 달 정도 앞당긴 겁니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더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실제 제도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관련 법안 처리는 4월 13일 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